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나만 탈모가 생기기도 해요. 근데 이거는 확률의 문제입니다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가족력과 유전성 탈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유전성 탈모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에 탈모가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요?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유전성 탈모는 말 그대로 이제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죠. 탈모는 보통 이제 우성 형질, 유전자에 있으면 열성은 성질이 잘 안 나타나려는 경향이 있어서, 그래서 뭐 유전자 두 개가 다 만족되어야만 발현이 되고, 근데 우성은 한 군데만 있어도 이제 발현이 되니까 잘 나타나는 거죠. 발현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. 유전성 탈모는 다 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우성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그렇게 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아버지, 친할아버지, 외할아버지 뭐 등등 그런 자기하고 혈연으로 얽힌 남자들 중에 한 분은 최소한 탈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나만 탈모가 생기기도 해요. 근데 이거는 확률의 문제입니다.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탈모 발현을 안 하고 있다가 나의 세대에서 발현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병원에 내원하신 저희 지인분 사진인데 이분도 집안을 통틀어서 탈모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. 근데 가족력이 전혀 없이 탈모가 생겼다면 이제 그만큼 유전적인 힘이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요. 많이 발현되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, 불행 중 다행이죠.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